정말 이거는 호종이랑 내 싸움이다. 내가 호종이의 안무를 뺏느냐, 호종이가 호종이 안무를 시키느냐, 이 싸움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쁘다. 근데 재밌다. 나중에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좀 일찍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호종 씨, 이거 첫 발 들어가는 박이 어떻게 되나요? 뒷부분 여기 순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모아서 호동아, 이거 호종아, 이거 야 호종아, 너 이거 하고. 제가 남의 안무를 제 방식으로 소화하는 것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호종이와 붙어도 김시원의 춤을 보여주면 승산 있겠다. 시연이가 이 춤을 어떻게 해석을 해서 개성을 발현을 했어도 충분히 자신은 있었습니다. 그런 지점까지도. 그 다음에 떨어지면서.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순서 일단 쭉 나와볼게요. 네. 네. 심란했죠. 오른쪽에 시원쌤, 왼쪽에 호종이 양. 와, 이건 세상이 날 억까한다. 모니터링 딱 하는데 화나더라고, 스스로한테. 앞에는 춤 너무 잘 추는 호종이 형이랑 시원쌤 있고 그러니까 못해 보여서, 못해 보인 게 아니라 못했어요. 이따가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원래 주인공은 성장캐라고. 이거 여기서 만약에 호종이 형이랑 시원쌤 이긴다? 20년 안 줄 거리거든요. 까봐야 하는 거니까. 보여주자 시원아, 호종이든 누구든 내가 다 이길 수 있다. 제가 짠 거니까, 제가 낳은 자식이니까 퍼스트 할 거라 생각합니다. 3, 2, 1, go. 와, 시원이 진짜 잘하네. 자기 색깔로 진짜 잘 표현한 것 같아. 김시원 선수가 칼이 있네. It's interesting. 영수도 잘 보이는데? 영우 모형도 잘해, 괜찮아요. 언더에 있기는 아까운데? 이게 원작자가 확실히 클래스가 있어. 아, 나이스! 디테일이 살아있네, 그렇죠. 준호 씨 너무 치지 않아요? 제일 모인 게 이거. 네. 보셨나? 안 보여. 한상희 노영 씨는 몸이 좋네요, 확실히. 몸의 길이 확보가 안 돼, 지금 이런 위주님이. 이렇게 잘해, 다 잘해. 잘해, 잘해. 기대는 바랍니다. 저는 준호 씨 올려도 돼요? 네. 한번 바꿔서 비교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한국무용 1조 승급과 강등 심사 시작하겠습니다. 세컨 계급 승급 무용수 발표하겠습니다. 박준우 무용수입니다. 박준우 무용수입니다. 와, 도파민 폭발했죠. 그래, 이번엔 너무 잘했어. 공간감이 되게 좋아, 저 퍼스트로 올라오신 분이. 세컨 계급의 박준우 무용수의 승급으로 퍼스트 계급에서 강등될 무용수는? 이건 진짜 아무도 예상 못했겠다. 최호종 무용수입니다. 우와! 어떡하냐? 최호종 무용수입니다. 좀 흥미롭다. 조금 당황스러웠죠. 대박이다. 세컨 계급 박준우 무용수와 퍼스트 계급 최호종 무용수는 자리를 바꿔 계급 이동해 주십시오. 집변수다. 와, 진짜 우회다. 진짜 우회다. 와, 꿈인지 생신지.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대어를 낚았다. 호종이 지금 착잡하겠는데? 감도가 되게 예민해진 느낌? 재밌다, 약간. 다시 또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치, 이번 그치, 그치, 그치. 와, 끝날 때까지 모르는 거다. 이거 뽀록으로 올라온 게 아니다를 증명해야 하는 거니까 부담감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다시 치고 올라가야죠. 여기서 내가 호종이 꺾고 준우 꺾고 이기면 너무 재밌어진다. 5, 4, 3, 2, 1. 김장이 형 도끼 살았다. 김장보단 설렘? 와, 빡세게 한다. 와, 이거 힙한데? 너무 쉬운데? 앞에 나온 만큼 보이게 쳐야겠다. 깔끔하다.
준우 씨는 너무 튀어. 잘 움직여. 잘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아. 더 강하게 해야겠다. 김시영 멘트는 자기 장점을 명확하게 알아요. 형이 잘한다. 시영이 진짜 잘한다. 각자 쓰는 그룹과 다 다르네. 잘한다, 형님. 아이, 그렇지. 와. 아이, 왔다. 와. 근데 표정이 나와야지. 편하게요. 우와, 진짜 갑소금이다. 아, 왜 이렇게 섹시한 거야? 아, 지리겠지? 이게 진짜 사람들마다 이런 개성이 있네. 와우! 왜 이렇게 섹시한 거야? 표정이 미쳤어요. 그러니까. 네. 살짝 드라마 쓰셨어. 아, 멋있다. 진짜 잘하신다. 승급할 만했네. 미쳤다. 잘한다. 1등 하겠다. 아, 근데 저 파란색이 너무 눈에 띈다. 포스가 장난 아니네. 아, 시원이 진짜 잘하네. 호종 씨는 참 이상한 게 왜 처음부터 안 보여주시죠? 아, 역시 안무를 한 사람답게 이 움직임에서 완벽하게 캐릭터는 어떤 드라마를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준우 씨는 조금 표정이나 감정이 제일 중간 센터 자리로 오니까 좀 약해 보이긴 했어요. 시원 씨는 뭔가 조금 양념이 하나 더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 네, 잘 맞습니다. 퍼스트 계급에서 강등될 무용수는 이거는? 또 준우 형 아니면 아, 이거 떨어질 수도 있겠다, 다시. 크게 불안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퍼스트 계급 강등 무용수는 근데 난 이거 멀쩡할 것 같다. 김시원, 와. 무용수입니다. 와. 어? 지금 나 위험하구나. 살았다. 그래도 저분 퍼스트 지켜내셨다. 세컨 계급 최우종 무용수와 퍼스트 계급 김시원 무용수는 자리를 바꿔 감사합니다. 이동을 해주십시오. 뭐 시원이도 한번 다녀와야지. 마음이 좋지 않았죠. 시원이랑 많이 아쉬운 것 같다. 야, 진짜 이거 할 수도 있겠다. 이걸 역사를 쓰나? 이 안주거리로 가져가나? 여러분,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모두 보여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예! 화이팅! 예! 예! 최대한 나를 보여주고 와야겠다. 세컨드 자리에서 보여줄게. 내가 뭔지 보여줄게. 제가 무조건 퍼스트가 될 수밖에 없다 생각했습니다. First position. 와, 저 울리는 거 봐. 와. 아, 최우종 난리 났어. 와, 예. 와, 와. 미치. 표정이 확실히 내려갔다 올라오니까 달라지네. 끼가 뭔지 한번 보여줄게. 표정이 또 달라지네. 와, 예. 와. 와, 되게 멋있어요, 박자. 그죠, 달라지죠. 왜 그러는 거야? He begin try you to make you try. 준우가 어려. 아, 시원이가 연륜이 있어서. 지금 시원이한테 잡아먹혔어. 어떡해. Yeah. Wow. Hey, bravo. Much better. 두 사람 중 1조 퍼스트 계급 무용수는 Who first? 어떠한 결과든 잘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퍼스트 계급을 지키고 싶어요. 최호종 무용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오늘 이렇게 얻은 댄스필름에서의 주요 자리도 제가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것들에 대한 포상 혹은 증명 이런 것들이 된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감사한 순간입니다. 사실 이 2조가 기획집 밑에 애들한테 상길 씨가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더에겐 진짜 너무 아깝다. 언더로 시작한 내가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뒤에가 약해 보인다. 가려져서 안 보여. 그러니까요. 아. 자리 보자마자 이제 체감을 했죠. 이것도 여기서 잘못하면 그냥 이건 가려져가지고서는 그림자처럼 되겠는데? 반드시 올라가야만 한다. 어차피
마지막에 제가 달고 있는 계급이 제 계급인 거니까 퍼스트가 돼야죠. 5, 4, 3, 2, 가자. 1. 가자. 김창규 무용수가 훨씬 낫네. 진짜 매력 있으시다. 이분 올라가야 돼요. 아 올라가야 돼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갈 수밖에 없어요. So sexy.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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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김상길 무용수와 And he can stay. 아니면 이렇게 바꿀까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네. 네. 한국무용 2조 승급과 강등 심사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또 어떻게 왔다 갔다 하려. 세컨 계급 강등 무용수는 최종인 무용수입니다. 이 최효종 무용수의 안무에 좀 잘 맞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더 계급에서 승급될 무용수는 김상길 무용수입니다. 김상길 무용수가 유독 오늘 본인의 춤을 즐기며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 있게 봤습니다. 멋졌습니다. 세컨 계급의 최종인 무용수와 언더 계급 김상길 무용수는 자리를 바꿔 계급 이동을 해주십시오. 됐다.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야 된다. 텐션 올려가지고 다음번 때 그냥 찢어야겠다. 이제 더분들이 날 볼 수 있는 위치에 왔다. 조금 더 그냥 내 개성을 보일 수 있는 뭔가들을 보여주자. 어 잘한다. 너무 예쁘다. 보라색 톤 되게 잘한다. 김상길 잘해. 오 잘하는데 올라오니까 잘한다니까. 잘 거 만들었어. 쩡 그거 봐. 잘 거 만들었어. 쩡 그거 봐. 오 잘해 언더에. I love that white guy. Right? That guy. Yeah. What's under? 잘하는데? 원더에서 올라온 이유가 있었네. 김상길 씨가 저렇게 춤을 잘 췄었나요? 잘하죠. I was very impressed by Sanggil. That was really good. 이분이 1등 하면 안 돼요? 저도요. 저희 둘이 그 생각 저도요. 했거든요. 저도. 세컨 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을 올라와서 Why I like that is because he is trying to prove himself and I can feel that he's trying to move up in ranks. 김상길이랑 조태윤이랑 한번 바꾸죠.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바꾸면. 좋아요 좋아요. 바꾸고 네, 두 사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김종철이랑 둘이 보면 좋을 맞아요. 것 같아요. 가서 한 발만 더. 한국무용 2조 세컨 계급 승급 무용수 발표하겠습니다. 김상길 무용수입니다. 김상길 무용수입니다. 세컨 계급 김상길 무용수와 퍼스트 계급 조태윤 무용수는 자리를 바꿔 계급을 이동해 주세요. 지금 언더 있다 올라온 거야? 언더에서 퍼스트까지. 와, 상계급으로 올라왔어. 김상길 무용수. 네. 자기가 섰던 자리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잘 때도 그 미션 곡 들으면서 잤고 씻을 때도 그거 들으면서 씻었고 그 주마등처럼 이제 다 지나가면서 서사를 쓰는 느낌이었어요, 진짜. 얼만큼 왔나요? 조금 올라온 것 같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아직 만족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아직 만족하지 못해요?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자신 있나요? 네, 있습니다. 기대할게요. 네. 아, 이분이 이제 퍼스 되면 이제 드라마다, 드라마. 지금 마지막 한 번 남았는데 진짜 여기서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Please prove yourselves once again. 이건 그냥 원래 내 자리였다. 원래 나는 여기 있었어야 되는 사람이고
내가 가진 모든 걸 보여줘야 된다. 아 이거 위험하다. 밀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느새 상길이 형이 과연 나까지 칠까? 과연 그는 퍼스트를 지켜낼 것인가? 하자. First position, music, start. 첫 번째 포즈도 본인이 바꿨어요. 김상길이. 혼자 다르다. 시작했다. 후회 없이 재밌다라고 느낄 만한 무대를 하자. 다 씹어버리자. 잘하네. 내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잘한다 잘해. 내가 지금 콘서트야. 눈밖에 없어. 진짜 멋있다. 밥 먹었다. 뭐였는지 알겠다. 재밌네. 와. 진짜 멋있다. 와 서른도 와 근데 정훈이 어떻게 언더야? 아 쇼맨십 미쳤네.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안무를 바꿨는데? 안대로 바꿔놓은 건가? 아니 즐긴 것 같아요 그냥. 즐겼는데 좀 다른 즐김이긴 하잖아. 저건 지가 감당해야지. 그러니까 양날의 검을 둔 건데 어떻게 보시려나? 2조 무용수들의 최종 계급을 공개하겠습니다. 욕심이 안 생길 순 없으니까 꼭대기로 올라갈 사람은 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길님이 바로 제 옆까지 와가지고 불안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누구지? 종철이? 상길? 김종철 무용수입니다. 김종철 무용수입니다. 자기한테 맞게 안무를 바꿀 수 있는 건 모두가 바꿀 수 있는데 사실 기본은 지켜져야 된다라는 생각은 저는 들어줘요. 원래 안무의 패턴을 따르되 거기에서 개성을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그 변별력을 갖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과한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김종철 무용수는 한국 무용 댄스 필름에서 주역이 되었습니다. I see star quality in you. I would just like to see and feel that you feel that you have star quality as well. So I need to feel your confidence. 김상길 무용수가 세컨 계급이 되었습니다. 멋졌어요. 그래도 언더에도 올라왔네.